네, 시식해 보시죠. 네. 정성 들여 끓인 도미면 제가 한번 먹어보았는데요. 견과류가 들어가면 또 어떤 맛일지 심쟁이. 막 구워. 진짜 뜨거워요, 너 진짜. 이게 신난다는 표현 있잖아요. 그냥 들어가 있는 재료들 자체 하나하나 보더라도 저희 9가지 주재료가 들어가니까 그 향과 맛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강남 강북의 맛이 달려. 여기 강남만, 여긴 강북만, 뭐 이런 느낌이구나. 아니, 그걸 느꼈어요. 분명히 이걸 끓이면 이게 어우러져서 국물이 맛이 한 가지여야 되는데 이쪽 국물 맛하고 이쪽 국물 맛하고요. 진짜 틀려요. 오늘 이 도미면 승기악탕을 대접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. 네.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 음식들은 보면 너무 막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3분 돌려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내는 음식 이런 게 막 발달이 되어 있지만 전통은 우리가 지켜서 계승해서 이렇게 가야지만이 또 우리의 차세대들도 그 혼을 이어갈 것 같아요. 우리가 도미탕과 함께 가을을 보낼 때 선조님들 또한 담백한 국물의 도미면을 즐기면서 가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? 가을철 함께하면 좋을 천년의 밥상이었습니다.